34세 기타리스트기 공포영화 음악 감독님께 재즈 피아노 연주 맡기기입니다. 어쿠스틱 뉴에이지 싱글 앨범을 위해 피아니스트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가면 좋은데 보통 재즈 피아노 녹음 세션은 재즈 피아니스트에게 부탁하기 마련인데 제 곡이 워낙에 뉴에이지 스타일의 곡이다 보니까 영화 음악 감독님이 더 적합하다 생각했습니다. 좀 친하기도 하고요. 간보면 성공한 예술가들은 서울 바깥에서 사는 것 같은데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 오다 커피를 한잔 사려고 했는데 카페가 하나도 없네. 코로나로 오랫동안 못 본 형님과 식사를 함께하며 잡담을 먼저 나눕니다. 이쪽이 이제 모니터링 방이라고 하시는데 2천만 원 넘는 스피커라고 하십니다. 미리 작업한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여기서 들으니까 음악이 또 좋네. 음악이 좋더라고. 집에서 들으면 별론데. 이런 소리는 어때요? 딩판 거 너무 좋은데? 엄청 먹먹한데? 기타가 네, 어차피 하이를 채워서 딱 제가 괜찮아요? 이런 소리 가볼게요. 한 번에 끝나겠는데? 이번 타이틀곡인 Are You Getting Better로 넘어갑니다. 더 낮출까? 사실 더 낮.. 아까 처음에 네, 저희 할 때 아주 낮은 것도 괜찮긴 아주 낮은 걸로 두 마디 전입니다. 오! 이게 피아노 솔로입니다. 그럼 32마디 하셔야 돼요. 16번? 네. 영화음악 감독님께 즉흥 솔로를 부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타 솔로 뒤 나오잖아요. 기타 솔로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아 이런 느낌. 네. 레이백 많이 하셔도 되고 카페 하시면 안 되는데. 약간 알프레도 느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좋은데요. 아니면은 저기 약간 레가토 안 하셔도 오히려 그냥 끊어버려도 더 멋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알프레도 필 바로 그 느낌 연습 가볼까요? 이게 좋은데. 아, 카피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그럼 다시. 이거 이게 노래를 좀 부르니까 낫네. 그러면은 노래 부르면서 이 방금 거 세 개 중에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니까 네 키스 자리는 느낌 나오는데 딱 훨씬 좋은데 쉽게 가볼게요. 무슨 맛이시고 힘들었어. 그럼 쉬시면서 저는 요 수정점만 골라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이후 여러 차례 녹음과 악기 설정, 미세한 수정을 합니다. 비싼 악기와 장비들이 있는 환경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하고 밤이 되어서야 귀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고생했다. 몇 시간 있었던 거야 여기서? 이렇게 작업된 어쿠스틱 뉴에이지 재즈곡인 Are You Getting Better는 최근 온라인 발매되었습니다. 모든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4세 기타리스트로 살아가는 정규입니다. 저의 음악 생활과 작품 활동을 위한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이메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후원하시는 모든 금액은 작품 창작에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였습니다.